봉숭아학당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건강한 라인을 책임질 헛요가팀입니다. 핫 아니고요. 헛요가팀입니다. 자, 방송 보시는 분들도 따라해 주시고요. 첫 번째 동작입니다. 먼저 스트레칭 동작부터 할게요. 자, 몸의 중심을 잡아주신 후 무릎을 올리고 열고 쭉쭉 다시 한번 올리고 열고 쭉쭉 다시 올리고 열고 쭉쭉 다시 올리고 열고 쭉쭉. 자, 연결 동작 가보겠습니다. 5, 6, 7, 이것이 바로 헛 바디, 헛 라인.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동작입니다. 자, 두 번째 동작은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을 위한 동작입니다. 자, 먼저 하체의 중심을 잡으신 후 앉으시고, 자, 어깨 스트레칭. 쭉쭉. 반대편. 쭉쭉. 골반을 열어주세요. 쭉. 자, 호흡하시고 다시 한번 앉으시고, 자, 어깨 스트레칭. 쭉쭉. 반대쪽. 쭉쭉. 자, 골반 열어주실게요. 쭉. 자, 연결 동작 가겠습니다. 5, 6, 7, 8. 들어가세요. 여러분, 네. 오늘 밤도 굿나잇! 이렇게 시간이 오네. 자, 다음! 우리 삐뚤이! 삐딱하리! 빼버렸어! 난 삐뚤이! 난 삐뚤이! 알어, 나왔으면 인사를 해야지. 인사하라고 말하지! 그럼 하지 마, 이 녀석아. 하지 말라고 하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삐뚤이에요. 너 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삐뚤어졌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랑 안 놀아주는 거 아니야? 아, 맞아요. 친구들이 저랑 안 놀아줘서 제가 친구들하고 놀려고 장난감을 가지고 왔어요. 뭔데? 짜자잔. 뭐야? 고무줄이잖아. 맞아요. 애들하고 이렇게 탁 튕기는 거. 이거 놀이하려고 갖고 왔지요. 야, 아파하지 마. 너도 하지 마. 너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너도 하지 마. 나한테 하지 그러면. 쭈루! 다행이다. 좀 짧아서 다행이야. 네.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짧은 걸로 해. 네. 알았지? 이렇게 긴 걸로 하지 말고. 긴 걸로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긴 걸로는. 긴 걸로 하지 마? 아파, 하지 마. 중인 것 같은데? 아, 들고 있는 거야. 긴 걸로 하지 말라고. 난 긴 걸로 하지. 나는. 난 긴 걸로 하지. 그래, 그래. 거리 적당하다. 절대 멀리 가지 마라. 멀리 가지 마? 난 멀리 가지! 그럼 난 멀리 가지! 멀리 가! 아! 미안하다. 뭐야? 아, 준비 안 됐는데 내가 놔버렸어. 아니, 손가락이 미끄러져가지고. 한 번 더 해야겠다. 미안해. 아, 일부러 한 것 같은데? 아니, 뒤에 대사가 있는데, 아니, 진짜 미끄러졌어, 이게. 웃고 있는데, 지금. 아니, 진짜 실수한 거야. 실수한 거. 충분히 웃기지 않았어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아, 그럼 하지 마! 하지 말라고 하면 다시 하지! 선생님! 선생님! 놓지 마! 네. 놓지 말라면 놓지! 아! 와, 예! 다음 주에도, 이거 또 하지 마. 하지 마? 감사합니다. 네, 안 하고요. 네. 뭐야, 갑자기 말을 잘 들어? 안 할게요. 나 참. 자, 다음! 누가 얘기할까? 저주받은 몸을 갖고 있는 남자, 저몸 류근지입니다. 뭐가 저주받았어, 이렇게 좋은데. 선생님, 요즘 버스 타기 너무 불편해요. 아니, 왜? 아니, 어깨가 너무 넓어서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한테 계속 부딪혀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야, 이 어깨 깡패야! 라고 해요. 저 어깨 깡패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흥분할 정도는 아니지 않니? 아니,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지금? 선생님, 슬퍼서 우는 거예요. 아, 근데 뭐야, 옷이 이렇게 다 찢어져서 보기 싫게. 그렇죠? 그럼 이 옷을 입지 않겠습니다. 시작이야, 시작이야. 아, 참, 이젠 대놓고 벗는구나, 대놓고. 대놓고 벗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열심히 아이디어 짜서 벗는 거라고요. 뭐 아이디어가 뭐가 필요해서 그냥 벗으면 되는 걸 너 되게 좋아한다 근데. 선생님, 저 그만 조퇴 좀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왜 조퇴야? 아니, 엄마가 자꾸 집안일을 시켜요. 무슨 일? 아니, 믹서기가 고장났다고? 어. 자꾸 이런 거 강력한 주스 강주. 선생님을 위해서 한 잔. 아 이거 누가 마셔? 이거 아무도 못 마시지. 아무도 못 마셔? 그럼 내가 마시지. 그럼 내가. 아 캐릭터 이상하게 잡았어. 이렇게 여성들의 마음을 취향저 욕하는 제 몸이 너무 미워요. 미워요. 들어가 들어가. 선생님도 미워요. 아유 그래 그래 그래. 자, 다음 누가 얘기해볼까? 또 나왔다. 보리차 대신 우엉차 한 마시는 우엉재입니다. 얘는 매주 어디 가르치는 거야? 선생님? 어?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떨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떨 때? 그럴 때 있잖아. 매일 밤 산책하시는 아빠 공병 두어 병씩 좋은 알뜰한 기분. 그런데 있잖아. 엄마 날도 추우니 그만하라고 하는 아빠 걱정하는 기분. 아빠 공병 들고 나한테 말했잖아. 이거 내가 먹은 거다 아들. 쫓겨난 아빠한테 필요한 건 생활비랑 바꿨을 모아둔 공병 두 봉지 뿔. 그래 수고했어. 들어가. 또 나올게요. 그래. 자, 이 두 분은 잘 지내시나 모르겠네. 귀엽다. 아, 안녕하세요. 요즘 동상이몽에서 잘 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블레입니다. 한국 조화, 결혼 조화. 안녕하세요. 대륙의 여신 추남이에요. 추남? 추남이. 네, 아, 추성 커플. 아니, 근데 추남이 씨, 요즘 그 추남이 씨에 대한 루머가 돌던데요. 아니, 말도 안 되게 저한테 성형미인이라잖아요. 저 진짜 자연미인이거든요. 너무 속상해요. 안 해도 예쁜데. 마누라? 응? 좀 해라, 좀 해라. 좀 해라, 좀 해라. 무슨 뜻이죠? 좀 해라. 제발 좀 해라. 아, 미쳤어. 송블리, 나 사실 성형했어. 그 병원 어디야? 아! 병원 어디야? 너 짓고 나 짓고 너 먼저 짓고 사랑해. 아니. 사람들 못 알아. 네, 들어가세요. 자, 다음은 즐거운 역사 시간입니다. 아, 지루해. 뭐가 지루해? 그래, 너희들은 누구니?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흥이 많은 형제 흥이에요. 예스 베베. 예! 흥이 난다. 그래, 정말 보기만 해도 흥이 난다. 네. 오늘은 어떤 역사를 들려줄 거야? 쌤, 지루한 국사 수업 시간에도 지루하지 않게 흥으로 신나게 보여드릴게요. 그래. 1394년 조선 태조의 기우제. 나라에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소? 기우제를 지내면 봄비가 낼 것이옵니다. 무엇이 봄비? 그렇소, 봄비! 봄비. 예스 베이비! 야! 흥이 난다! 뭐 하는 거야, 우리 선생님한테! 오, 느닷없이. 야,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구나. 선생님, 지루한 세계사 수업 시간에도 지루하지 않게 흥으로 신나게 보여드릴게요. 그래. 컴파스를 발명한 다이달로스. 이 컴파스만 있으면 정확하게 원을 그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이걸로 원을 그린단 말이오?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가자. 체력이 뭐야? 밥을 먹어. 밥이 보약이야. 밥이! 뭐? 밥이? 밥이. 선생님, 저희는 지금까지 흥이했어. 예스, 흥이 난다. 흥이 나. 자, 다음은 강남! 이야! 남자가 너무 야가다, 야게.
다 같이 따라해.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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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남자, 강남! 요즘 애들이 애들처럼 너무 약해. 일하고 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오. 애들 스스로가 강력해야 된다, 이 말이오. 어? 이거 봐봐. 버스 전용 차로 표지판. 이거 자체가 너무 약해. 이러니까 막 승용차 오고 막 들어가는 거 아니오, 야가니까. 버스 기사님을 강력하게 짜! 강력한 버스 기사님, 강뽀! 강뽀! 옵션도 강력하게 짜! 강력한 총, 강력한 총, 강총, 강총! 강총, 강총! 마지막 변신도 강력하게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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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티머스 버스! 오빠! 오빠 한번 믿어봐! 마이크도 너무 약해! 마이크도 강력하게 따! 오빠 한번 믿어봐! 호, 호, 호! 배로 트로트 하는 남자, 베트남! 자, 이분이 산에서 내려올 시간이 됐는데. 산월이 났다! 산월이 났다! 아, 차라리 산월이 났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가 싫어 산으로 들어간 여자, 성은 신, 이름은 도시. 신도시옵시다. 네, 신도시 씨. 아니, 요즘은 겨울철이라 땅이 얼어서 식물 키우기가 힘들겠어요. 네, 잘 모르실 텐데. 예. 네, 아무리 언 땅이라도 생명체를 키울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 언 땅에다가 씨를 딱 뿌린 다음에 물을 이렇게 주면서 말이에요. 새싹아, 새싹아, 어서 자라라. 오, 사랑해, 오, 사랑해,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해주면은 싹이 돋아요? 소름이 돋아요. 식물조도 꼴보기 싫은지 나오진 않더라고. 그 무성하던 우리 집 덮밭이 황무지가 됐어. 사랑해, 사랑. 이게 그렇게 꼴보기가 싫은가? 그래도 절대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 곁에는 언제나 내 편이 돼주는 나만의 곰 친구가 있으니까. 아, 곰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오랜 훈련 기간을 통해서 내 말도 이제 잘 알아먹고 말도 아주 잘 들어요. 네. 내가 곰 많을까? 하면은 아, 많을까요? 쌩을까? 그것도 못 알아서 나를 발로 까지. 많이 아파요. 여러분, 곰하고 친구 먹지 마세요. 친구 먹으려다 먹히는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들어갈 때 들어가더라도 네. 그 도시 사람들이 말이에요. 네. 막 영양제니 보양식이니 이런 거 인위적으로 챙겨 먹고 그러는데 네네. 사실 이런 게 아무 쓸모가 없다고. 어? 평소에 그냥 나처럼 음? 이렇게 단전에다 기를 딱 끌어 모아가지고 빡빡빡빡빡빡 해주면 아, 이렇게 하면 기운이 세지나요? 가스가 세지. 아, 뭐야? 지금도 조금씩 조금씩 세고 있어요. 아, 어색해지기 싫으니까 물러나세요. 자, 자리 정돈 나서 이제 곧 교장 선생님 오실 거예요. 오셨습니까, 교장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문제다. 홍신화학당 예 19대 교장 문 교장입니다. 예. 아, 여러분들 조금 심심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재미난 마술쇼를 한번 준비해봤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예, 좋습니다. 보시겠습니까? 네. 미녀 도우미 준비해 주세요. 네. 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 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 와, 아, 이렇게 하면 비둘기가 나오나요? 비둘기보단 사람이 문제다. 매번 고마워요. 오늘 잘 살렸으니까 제가 5만 원 더 챙겨줄게요. 잘한다. 다음번에 이런 거 있으면 나 시켜줘라. 사랑해요. 네, 여러분들 요즘 감기가 유행인데요. 감기 예방을 위해선 생활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충분한 수분 섭취. 충분한 수분 섭취. 적절한 실내 온도 습도 유지. 적절한 실내 온도 습도 유지. 식사 전에 세균 방비를 위해서 스스로 손 씻기. 이건 모르겠다. 이건 모르겠는데? 어? 뭐라고요? 식사 전에 세균 방비를 위해서 스스로 손 씻기. 뭐라 이거? 식사 전에 뭐라고요? 식사 전에 세균 방멸을 위해서 수시로 손 씻기. 아~ 잘 하시면서. 사랑해요.
자, 우리 봉숭아학당 학생 여러분도 혹시 고민거리 같은 거 있습니까?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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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우리 신도시 씨? 예. 아, 제가 산에서 혼자 살다 보니까요. 통 웃을 일이 없습니다. 아, 웃을 일이 없다고요? 예. 그럴 땐 이 사람이 문제다. 복근아, 복근아, 너를 사랑해. 아주 웃음 꽃이 피었네요, 여러분들. 한 주간 이렇게 웃으면서 사세요. 뽀뽀뽀뽀.